2023년 3월 2일 관심 종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 화신입니다. 화신의 차트를 보시면 현재 우하향하던 추세를 돌파하고 현재는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고점 영역에서 첫 번째 고점을 만들어준 이후에 한번 눌러주었다가 최근 상승으로 이전 고점의 매물을 소화해주고 위에서 지금 이런 지지저항 라인을 오늘 상승 돌파해준과 동시에 볼린저 밴드 또한 돌파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나온 양봉의 저가 혹은 시가 부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 적어도 전고점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화승 코퍼레이션입니다. 화승 코퍼레이션의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박스권 추세의 저점 부근의 주가가 위치해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집봉이 여러 차례 뜨고 있습니다. 현재 매집봉이 시가 부근의 저항 라인인데 바로 위에 저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이 위에 안착했을 때 하는 게더 좋긴 한데 일단 다른 저항 라인인 진저항 라인 장기 이평선과 구름대를 현재 돌파한 라인의 주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봤습니다. 일단 여기서 단기적으로 저항받을 수 있겠지만 이 위에 돌파 이후 안착하게 된다면 추가 상승 또한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일단 지금 타점을 잡으실 거라면 구름대 이탈 시 잡으시거나 혹은 장기 이평선 이탈 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TJ 비디어입니다. TJ 비디어의 차트 또한 현재 이전 고점을 이겨내고 신고가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최근 상승 이후에 비해서 장기 평선 지지를 받으며 횡보 중입니다. 현재 일정한 지지저항 라인을 그어보면 이렇게 지지저항 라인이 확인됩니다. 최근 이곳을 돌파했다 했지만 지수의 하락으로 인하여 이탈되고 다시 오늘 재돌파해주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양봉 시가 혹은 저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타점 잡아볼 수 있겠으며 단기적으로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여기가 1차, 이 위에가 2차 정도 될수 있겠네요. 네 번째 종목은 BMT입니다. BMT의 차트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옆으로 횡보 중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옆 횡보 중인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박스권 저점, 주가가 위치하고 있고 이전 지지저항 라인 그리고 여기 장기 이평선 동시에 지지받아주는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온 양봉 시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 종목 최소한 박스권 상단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구름대도 같이 돌파하기 때문에 추가 상승 또한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전 고점 한번 노려볼 수 있겠네요. 다섯 번째 종목은 한창산업입니다. 한창산업의 차트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오늘 구름대를 돌파는 어제 해주었네요. 그리고 그 위에서 안착해주는 모습입니다. 일단 전고점 부근에 돌파 이후에 지지해주는 라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전고점을 뛰어넘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 위에까지이며 구름대 이탈 시 손절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해인입니다. 해인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괜찮은 차트인데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여주면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점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일단 차트를 보시면 현재 대략적으로 이 가격 정도에서 일정한 지지저항 라인이 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최근에 기준봉처럼 보이는 양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양봉이 시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기 평선 근처에서 음봉 다음에 양봉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매매를 할 거라면 오늘 양봉 시가 장기 평선 이탈되지 않는다면 상승 보여줄 수 있으며 혹은 구름대 돌파 시에 타점을 잡는다 이 정도에서 타점 잡아볼 수 있겠으며 구름대 이탈 시에 타점 잡고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장대 양봉 시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에코플라스틱의 차트를 보시면 최근 고점 영역에서 장기 평선들이 수렴된 이후에 구름대를 돌파해주는 모습이 오늘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창산업과는 약간 다르게 현재 이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전에 돌파를 했으나 현재는 저항을 맞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확실히 뚫어준 이후에 안착해 주어야 주가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장중에
선택했을 때는 뚫은 상태였는데 지금은 이탈된 상태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후에 봤다가 여기 확실히 돌파해 안착해준다면 타점 잡으시는 것이 좋겠고, 손절은 대략적으로 구름대 이탈 혹은 장기 평선 이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종목은 풍광입니다. 풍광 차트를 보시면 현재 하락 중인 추세를 끝을 내고, 최근에는 급락 이후에 밑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주었고, 박스권 상승 돌파해 주었죠. 게다가 장기 평선과 몰린저 밴드를 오늘 동시에 돌파해 주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이 전고점 부근, 장기 평선 부근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장기 평선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홉 번째 종목은 정다운입니다. 정다운 또한 차트가 옆으로 가는 종목이며, 현재 주가가 급락 이후에 옆으로 횡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을 돌파해주게 된다면 한번 장대가 될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시도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장기 평선에서 돌파 이후에 계속해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장기 평선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한번 상승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앞에 매집봉도 있어서 확률이 더 높죠. 마지막 종목은 삼보모터스입니다. 삼보모터스의 차트를 보시면 현재 하락 중이던 주가를 강한 상승으로 돌파하고 옆으로 횡보해 주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기 평선과 몰린저 밴드를 동시에 돌파했기 때문에 타점이 될수 있었겠네요. 일단 오늘 나온 양봉 시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우상향 추세를 보여줄 수 있으며, 현재 하락하던 주가를 추세를 전환했기 때문에 이대로 상승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손절은 구름대 혹은 오늘 나온 양봉 시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3월 2일 관심 종목이었습니다.